반도체 생산량 증가만큼이나 늘어난 반도체 폐수. 폐수 속 중금속은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아 늘 처치 곤란이었는데, 폐수 거르는 필터, 어떻게 커피 찌꺼기로 만들게 된 걸까? 소각을 하게 되면은 다량의 탄소가 나오게 되고, 매립을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환경 파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버려지는 커피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커피로 만든 섬유 필터,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. 커피는 중금속을 잡는 이제 주요 물질로 사용이 되고, 이 커피를 섬유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분자 재료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. 커피 찌꺼기와 고분자 플라스틱에 용액을 돕는 용액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한단다. 기존에는 커피 찌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야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, 저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젖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마지막에 섬유를 만들 때 그 수분이 모두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. 약 40도의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섞어주면 혼합된 용액이 약간 끈적하게 변하게 되는데, 얼뜻 보시면 약간 꿀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저희가 만드는 이 섬유 방사 기술이 약간 점도가 있는 끈적한 액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. 점성이 있는 액체가 섬유 형태로 바뀌는 데엔 아주 미세한 실을 가닥 단위로 방사해주는 공정에 비밀이 있다. 만 볼트 정도의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찐득한 용액에서 가느다란 실이 한 가닥씩 뽑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이른바 전기 방사입니다. 높은 전기를 통해 가닥가닥 방사되는 실. 얼마 후 뿌연 막이 씌워진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언뜻 보기에는 이제 뿌옇게 코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, 네,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느다란 섬유 조각들이 붙어서 옷감 같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나 얇은 섬유가 정말 폐수 속 중금속 성분을 제대로 걸러줄지 궁금증이 드는데,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.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온화된 구리가 녹아 있습니다. 저희가 만든 필터를 이 안에 실제로 넣고 얼만큼 제거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. 매우 촘촘하고 균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나노 섬유 필터를 실험 용액에 넣어준 뒤 잠시 결과를 기다려 보았다.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초기 농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 한 4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 한 90% 정도 제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골칫덩이였던 커피 찌꺼기의 놀라운 변신. 어떻게 커피 찌꺼기가 중금속만 쏙쏙 골라내 거를 수 있는 걸까? 커피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제거할 이 중금속들은 보통 플러스 양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. 커피 찌꺼기로 만든 나노 복합 필터. 이를 통해 폐수를 거르면 사람이 마시는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단다. 커피 찌꺼기로 발생한 다양한 환경 오염을 다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공정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지구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.